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주한중국 대사관에서 해외 거주자 양녹음 수급, 자격심사표, 결혼 등록, 최근 여권 신청에 관한 공지문을 알려드리겠습니다. 10월 6일부터 해외 거주자 양녹음 수급 자격심사표의 처리 장소가 중국 비자 신청 서비스 센터로 변경되었습니다. 다음 두 위치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1. 서울 광장 빌딩 비자 접수 서비스 센터. 주소: 서울시 중구 한강대로 416, 서울 광장 빌딩 6층. 2. 난산 플라자 빌딩 비자 신청 서비스 센터. 주소: 서울 중구 태계로 173, 난산 플라자 3층 원국동 빌딩. 두 곳의 비자 신청 센터는 도심에 위치하고 교통이 편리하므로 실제 상황에 따라 자유롭게 선택하십시오. 면적이 넓고 보다 편안한 취급 환경에 여러분들 모시겠습니다. 휴일 서비스는 10월 5일부터 10월 8일까지 중단되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우편으로 신청서 접수 10월 초에 여권 또는 여행 허가 신청을 예약한 분들은 11월 이전에 일양 택배사에 전화하여 수령 및 발송할 수 있습니다. 영사 증명서, 중국 국적자동 상실 증명서도 우편으로 처리되며 준비가 되면 발송할 수 있고 예약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아래에 추석 연휴 결혼 등록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대사관은 10월 5일부터 10월 8일까지 추가로 72쌍의 혼인 등록, 또 다른 12쌍은 사전에 신청에 등록되었습니다. 예약을 못하면 어떻게 합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다음 추가 공개 등록 명액은 이미 준비 중입니다. 중국인의 신분 상담 허가 신청에 대해 질문이 있으시면 전화 또는 이메일로 문의하셔도 됩니다. 우리 대사관에서 여권 사전 예약 업무를 재개합니다. 여권 예약의 어려움에 대한 모든 분들의 조급함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현재 접수된 여권의 수가 우리 대사관의 최대 한도에 도달했지만 국민이한 외교 방침으로 우리 대사관은 처리 과정을 지속적으로 최적화하기 위해 모든 수단으로 노력하고 있으며 모든 사람을 위해 더 많은 예약 번호를 공개하고 여권이 유효기간이 다가오는 예약자에게 우선권을 줄 것입니다. 최근 여권 신청을 서두르고 있는 중국인은 주한중국대사관의 위탁 공식 계정에 가입해 최신 공고를 확인하고 사이트에 로그인하여 제시간에 약속을 잡아야 합니다. 동시에 자료 부족 및 연락 실패로 인한 신청 절차 지연을 피하기 위해 대사관에서 여권 신청 절차를 미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장기적인 이해와 지지에 감사드립니다. 모두 좋은 추석 보내세요. 주한중국대사관 2020년 9월 24일.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바쁘고 유용한 소식들을 올려드리겠습니다.